안녕하세요. 신경우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,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예배를 못 들은 지 한 달이 넘었네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? 예, 선생님,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 더 힘내시고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들을 때까지 건강하게 부모님과 잘 지내기 바랍니다. 자, 중대 2부 화이팅! 안녕, 얘들아. 안녕.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.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실 거니까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건강하고 교회에서 다음에 꼭 만나요. 안녕. 샬롬 중등 2부 여러분 안녕하세요. 쌈반 선생님 손인숙입니다. 요즘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? 집에서만 있느라 너무나 힘드시죠? 선생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어떤 지킨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. 많은 여러 마음들이 오고 갈 텐데 우리 중등 2부 친구들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다시 만난 날 웃는 얼굴로 다시 샬롬 하는 그 순간까지 잘 참으며 이겨냅시다. 샬롬.